열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사연입니다. 사연을 연달아 한 4개 정도 진행하네요. 닉네임 타스타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타스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7살인 고졸 남자입니다. 재수 때 발병한 지병으로 집과 병원을 반복하면서 가끔씩 몸 상태 좋아지면 친척 집 일을 도와드리는 정도만 하면서 지내다 보니 나이는 먹어가고 이런 거 하는 아무것도 없이 20대 전반을 보냈습니다. 다행히게도 작년부터 시작한 치료가 저한테 잘 맞아서 병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주치의께서도 이제 괜찮다고 얘기하셔서 늦게라도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지병으로 인한 후유증이나 재발 가능성은 남아있어서 생산 집중은 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재수 때 목표였던 교대를 다시 공부해보려 했는데 부모님께서 초등익명 상황 때문인지 말이시더군요. 근데 당장 취업을 생각해도 문과 고졸로 20대 후반인 저를 어떤 직종에 서서지가 너무 걱정입니다. 부끄럽게도 제가 생각이나 사회성이 고등학생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붕어 형님,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아니, 근데 어떤 지병이 있으셨길래 힘드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럼 이거 뭐 군대는 어떻게 된 거예요, 군대는? 궁금하네. 이게 뭔가 구체적인 게좀 빠져 있어가지고. 아, 면제요? 그러면 친척 집 일은 어떤 걸 도와주는 거예요? 친척 집이 뭐 보니까 장사하시는 것 같은데? 가게 같은 거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식당 일요? 근데 이게 공백기가 너무 크네요. 그만큼 많이 아팠던 거예요? 그만큼 이제 병 때문에 많이 아프셨던 겁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를 뭐 하지, 아예 뭐 하지 못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재수라 가더라도 군대 안 갔다고 이제 한 6년 동안.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말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하. 근데 이게 공백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지금 거의 한 6년 동안 예 공백이 있었죠. 본인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은 사연자분 본인은 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게 좀 어려운 사연입니다. 그 앞전에 거하고 좀 많이 어려워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아, 보통은 사연을 많이 진행해서 어느 정도 제가 좀 나름의 좋은 묘안을 요새 머릿속에 그려놓고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 잘안 보여요. 많이 고민이 많았겠네, 이게. 부모님은 어떤 입장이에요, 부모님은? 가족분들은? 모르겠다고요? 부모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계시죠? 공무원 시험 얘기요? 근데 공무원 시험을 본인이, 일단 공부할 만한 어떤 기본적인 습관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아, 두분다 공무원이라고요? 아니면 그거 안 되나? 공무원 시험, 저 지병이 뭐 장애 등급 이런 거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래도 공무원 시험 볼 거면 저 장애인 직렬의 시험을 보는 게 일반 직렬로 이제 응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아, 그런 쪽 아니라고요? 근데 본인이 지금 공부를 안한 지가 공백이 좀 지났잖아요. 공부를 안한 지가. 네. 일단 본인이 공무원이 되고 싶은지 안 되고 싶은지 이게 중요해요. 부모님이 공무원 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합격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 석진님 뭐 오세요? 고생했습니다. 늦게 들어오셨네. 아, 좀 어렵다, 이게. 사연이. 부모님은 둘다 공무원.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일보다 뭔가 일을 해야겠다는 강박이 더 강한 느낌이라.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27살에 무스펙이잖아요. 무스펙인데 일할 수 있는 거 찾자니 그렇게 많지가 않아, 이게. 예, 좀 어려워, 이게. 혹시 아르바이트 해본 적은 있습니까? 아르바이트 같은 거? 저, 이제, 친척 집에서, 가게에서 일하는 거 말고, 다른 거. 해본 적 있습니까? 초근이 부럽다고요, 뜬금없이. 지금 부러운 상황이 아닌데. 일단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는 거 어때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는 거 어때? 난 솔직히 지금 뭐 공무원 준비? 뭐 부모님 해보라고 할수 있겠지만 나는 우려가 되는 게 있어요. 난 솔직히 지금 당장 공무원 준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동안 펜 때랑 책을 안 잡았잖아요, 맞죠? 공백 기간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공부는 하루 온종일 책상에 앉아야 되고, 그리고 건강에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공무원 준비하던 사람들도 오래 하면 건강이 안 좋아져요. 저도 그런 경험 했었고요. 아직 완전히 어떤 완치가 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공무원 준비하면 하루 온종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내가 그 시간을 온전히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공부해야 되죠. 보통은 못해도 2년 해야 되죠. 네, 합격권까지 오려면. 근데 2년 해도 못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4년, 5년 걸린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붙을 수만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못 붙을 가능성도 훨씬 크죠. 왜냐 공무원 경력을 보시면 누구나 다 붙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붙기 힘들어집니다. 왜냐 예전에 TO가 굉장히 전망이 어두워요. 적게 뽑는다는 거죠. 약간 적게 뽑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적게 뽑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한데요. 일단 공무원 시험은 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진짜 원해서 해야 돼요. 어떤 진열이 정말 되고 싶다. 나 공부할 줄 자신 있다. 정말 빡 집중할 자신 있다. 그리고 공무원 준비를 오래 해도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 된다. 근데 내가 보니까 치료가 나아진 거지 건강이 좋아졌다고 볼수 없어요.
뭐 대학을 가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예요? 뭐 대학을 가서 뭐 자격증을 따고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대학 가겠다 하면 부모님이 보내줄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근데 제일 하고 싶은 교사인데, 근데 교사까지 가려면 테크가 너무 길어요. 일단 수능을 쳐가지고 교대나 사범대를 들어가야 됩니다. 예. 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올해는 끝났으니까 내년을 봐야 돼요. 그럼 28이죠. 네, 28. 근데 문제는 뭐 사범대나 교대가 입길이 높잖아요. 예. 네. 수능은 쳤다고요? 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쳤는데? 교대는 안정권이라고요? 아, 진짜요? 아, 수능 성적이 좋나 보네. 그럼 교대 들어가야죠. 아니, 교대 그러면 안정권이 붙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교대 무조건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교대 들어가면 임용 합격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다 붙는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가야죠. 교대 갈수 있으면. 교대까지 갈수 있는 걸 봐서는 성적을 진짜 잘 봤나 보네. 입결이 엄청 높을 텐데. 아니, 임용고시가 좋아요. 차라리, 아니, 교대를 갈수 있으면, 교대는 임용고시 합격률이 높잖아요. 임용고시가 따는 어떤, 교대 출신이 임용고시 인고위가 들어가는 거하고, 사범대나 다른 교직교사 한 사람이 임용고시 보는 거 다르잖아, 이게. 레벨이 다르잖아요. 합격률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교대 나와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난 교대 나오신 분이 임용고시 떨어져가지고 포기하는 건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보통 사범대나 교직교사 하신 분들이 임용고시에서 낙방해서 접는 건 많이 봤어도. 그러니까, 그럼 교원대학교 얘기하는 거지, 교원대학교. 교원대학교나 이제, 이제 교육대학교. 사범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육대학교. 그럼 무조건 가야죠. 예,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거는. 제삐님 뭐 어때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대나 사범대, 물론 사범대 좋긴 하지만, 교대 들어갈 수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왜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님이 다른 걸뭐 선택하고 좌시할 게 없어. 왜냐하면, 자, 본인이 아까 선택, 차선책을 3개 잡았습니다. 교대 갈지, 아니면 고졸을 취업할지. 공무원 시험을 볼지. 근데, 시험 가능성이 높은 거는 임용고시예요. 임용고시 원래 보려고 했었잖아요. 아, 원래 선생님을 원래 진로를 잡았잖아. 근데 공무원 시험은 기본 공부 바탕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 전공 과목이.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어서세요. 임용고시, 아, 임용고시란다. 교대를 들어갈 수 있으면 당연히 들어가야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대 나오면 초등교사만 할수 있잖아요. 말린다고요? 왜 말립니까? 주변에서 누가 말려요? 친척분들요. 아니면 교대 말고 다른 대학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본적 없어요? 어떠세요? 다른 거 생각해 본적 없습니까?
다른 전공으로 가는 건 생각해 본적 없어요. 교대 갈 정도라면, 예. 네. 사실 뭐 교대 안 되면, 교대 같은 경우에는 선생 안 되면 사실 뭐 큰일 나긴 하죠. 근데 교대까지 갈 정도면 임용고시를 모르겠어. 옛날하고 또 다른가? 티어가 많이 안 나오나? 옛날에는 그래도 교대 나오면 웬만하면 이제 임용고시 다 붙었단 말이에요. 옛날하고 상황이 많이 다른가 보네요. 이 교육 쪽도 학생 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난 교대가 임용고시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얘기 좀 많이 떨어졌다고요. 야, 옛날에 그 왕년의 교대가 아닌가 보네. 공대 같은 거 생각해 본적 없어요? 공대? 공대를 들어가는 거 생각해 본적 없어요? 초수 합격률 50%라고요. 그러니까 50%면 꽤 높은 거야. 임용고시에서 50%면 엄청 높은 거죠. 열심히 하면 붙을 수 있는 거잖아, 50%면. 근데 공무원 시험 합격률이 50%가 아니라 2, 3%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임용고시에 비해서 사정이 나은 거예요. 아, 문과라고요? 아, 이게 선택하는 게 그렇게 엄청 넓진 않구나. 아, 참. 근데 50%면 높은 건데, 50%면. 근데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게난 낫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게 참.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건데 임용고시도 고시니까 참 여러모로 어렵네 사연이 진짜. 진짜 사연이 어렵네. 근데 부모님도 공무원 시험 잘 몰라. 부모님 세대도. 왜냐면 자기들은 쉽게 들어갔으니까. 요즘 공무원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기도 못 풀어. 지금 들어가라면 못 들어가거든요. 레벨 차가 확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모님 세대 공무원들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 들어갔을 때를 떠올린다면 자기들이 80년대 후반이나 90년 초반에 들어가죠. 이때는 공무원 솔직히 거리도 남았잖아요. 이 시기를 기준으로 공무원 파악하기 때문에 노력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장사도 굉장히 많고.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사연자분, 탑스타님. 본인은 공무원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님이 원하는 거래, 님이 원하는 거. 왜냐하면 성인이잖아. 부모님이 본인 인생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부모님 얘기를 뭐 듣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참고는 할수 있어요. 하고 싶지 않으면 답은 정해졌어요. 그냥 교대 가면 돼, 교대. 교대 가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맞잖아요. 님이 아예 교대를 안 가면 내가 수능을 보는 이유가 없어. 의미가 없어요. 그동안 수능을 봐서 재수하고 했던 것도 이렇게 내가 대학 안 가고 버텼던 것도 교대를 가려고 내가 그동안 좀 시행착오를 거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봐. 님이
만약에 교대를 안갈것 같으면 이렇게 내가 재수하고 지금 나이 때까지 대학을 안갈 필요가 없었어. 내가 이렇게 먼 길을 돌아서서 여기까지 온 거는 내가 교대 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그런데 문제가, 타수단이 문제가 뭐냐 하면, 그냥 내가 확실히 들어갈 수 있고,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만 있으면 들어가면 돼.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가, 이게 그런 거 뭐냐. 님이 아무래도 나이에 비해서 사회생활이나 좀 현실 사회를 적응을 잘 못했다 보니까, 공백기가 있다 보니까, 너무 주변 사람들한테 좌지우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가장 중요한 게, 부모님 의견은, 부모님이나, 예, 주변 사람들 의견은 참고 정도입니다. 참고 정도만 해야 하고, 나머지는 내 의지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일단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내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내가 하려고 했던 게 무엇인가를 원초적으로 생각하세요. 주변 사람들 얘기 다 집어치우고, 내가 가장 현실적으로 신용가능성 있고,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은 거. 그러면 답이 바로 나와요. 주변 사람들 얘기에 너무 좌지우지 되면 안 돼. 좀 부모님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부모님도 공무원이잖아. 공무원분들이 좀안 좋은 게 시야가 좁아요. 직업적인 시야가. 공무원 말고는 몰라. 세상 돌아가는 거 몰라요. 평생 그 직업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구식하고, 모르겠어요. 뭐 타수사님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보통 공무원분들 다 그렇더라고요. 자기 직업 최고라고 말고 있지, 바깥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지 잘 몰라요. 관심을 가질 일이 없죠. 자기들이 직업만 잘하면 되니까. 굉장히 답답해요, 이게. 자기들도 맨 처음 이 공무원 들어가서 자기들도 이 직업이 최고인지 모르고, 최고인지 모르고 들어갔어요. 굉장히 얘기하면 딱 막혀요. 나이만 찾지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세상에 그 직업밖에 몰라요. 그 직업밖에. 그 직업만 있는 줄 알아. 자기가 하는 직업. 근데 한번 생각해봐. 자기들이 처음 들어갔을 때그 직업이 자부심 있었냐고. 그렇지 않았거든요, 절대로. 그냥 아버지 처음 들어갔을 때그 공무원 한다 하면 남자가 어떻게 그런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뭐 자식 건사하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경제상 안 좋아지면서 공무원 입직 올라간 거예요. 자연히 그 혜택을 본게 부모님이에요. 그 전까지는 온갖 핀잔 다 들었습니다. 공무원 한다 하면. 결국 자기네들도 지금 공무원 입직이 이 정도로 올라갈 거라 생각 못한 거예요. 전혀 못한 겁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뭐 공무원 들어오신 지한 25년 넘으신 분들은 이렇게 공무원 들어오려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걸 몰랐어요. 자기들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야가 자기들이 공무원 시험 들어갈 때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자기들 들어갔을 땐 수월했으니까. 그냥 뭐 좀만 집중하면 되겠지 생각하는데 레벨이 상당히 높습니다. 타수다님. 혹시 죄송한데 부모님도 직렬이 어딘지 아세요? 직렬? 어떤 공무원인지 아십니까? 같은 직렬인가? 공무원도 워낙에 직렬별로, 분야별로 하는 일이 다 다르고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세무 쪽이고 7급이라고요? 아. 머리가 좋으셨나 보네요, 부모님. 머리가 많이 좋으셨네. 7급에서 바로 시작하신 거 보니까. 예, 부모님도 공부에 좀 소질이 있으셨나 봅니다.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내 자식은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나도 됐으니까, 부모님이 좀 그런 게그 욕심인데, 내가 됐으니까 내 자식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근데 다르거든. 자기가 되었다고 내 자식까지 돼야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마인드는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둘다 잘했으니까 내 자식도 잘할 거야. 해봐야 아는 거죠, 그거는. 근데 부모님이 그렇게 간다고 나도 똑같이 덩어다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생각해요, 타수님. 만약에 세무 쪽으로 눈을 돌렸어. 근데 계속 떨어져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야? 더군다나 난 대학 진학도 포기했어.
고졸이야. 더 답 없어, 이게. 더답 없습니다. 공무원 할것 같으면 진작 했을 거 아니야, 타선에, 안 그래요? 공무원 준비할 기회 많았잖아요, 사실. 그 전부터 하려면 할수 있었잖아요. 근데 안 했잖아요. 수능 준비했잖아요. 왜냐? 원래부터 공무원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수능까지 다 봐버렸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걸 안 하고 뭐, 뭐 공무원 시험 준비.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내가 그동안 노덕이 노력하면 뭐가 돼? 왜냐, 임용고시 공부한 과목이 또 공무원 공부하는 과목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이게. 상관이 없다니까요. 뭐 본인이 영어 과목이 모르겠는데, 영어나 국어 있긴 하지만 또 수능에서 영어 국어하고 공무원 시험 영어 국어가 또 달라요, 유형이. 새로 배워야 된단 말이야, 이게. 물론, 제로 베이스보다 낫겠지만. 그리고 요즘에는 영어 국어를 웬만큼 다 잘해요. 워낙에 고위문들이 많아가지고. 고시 분야에. 그러면 가세요. 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라든 가세요. 늦었긴 했지만. 이미 원했던 거잖아. 자꾸 어른들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자, 이렇게 얘기해. 부모님 의견은 알겠습니다만, 저는 원래부터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동안 이거 준비한 시간도 있잖아요. 원래 이거 되고 싶었어요. 후회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디 좀 응원해 주세요. 솔직히 공무원 자신 없습니다. 요즘에 공무원 티어도 적은데, 부모님 공무원 될 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릅니다. 지금 장학생도 많습니다. 티어 적어진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공무원 요즘에 합격자 수준 너무 높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그리고 저 만약에 공무원 이제 시험 보려면 다시 배워야 됩니다. 만약 못 붙으면 어떡할 거예요?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부모님도 할말 없어요. 차라리 교대 가시고 남는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럼 되겠네. 교대 이제 합격 나오잖아요. 합격 나오면 이제 한세달 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좀 벌고. 직장 생활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것좀 알고, 그럼 되는 거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원래 가고 싶은 데가, 교대니까, 교대에만 올인해. 자꾸 부모님 말이 이래라저래 휘둘리면 안 돼요. 부모님 내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니야. 부모님이 공부 합격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도 별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생의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는.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물론 부모님 의견을 참고는 할수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얘기는 들을 수 있지만, 종합적인 판단, 결론은 내가 지는 겁니다. 책임도 내가 감수하는 겁니다. 결과에 따른 책임도. 거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부모님한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저 원래부터 하고 싶었던 게 교사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예요. 교사 되기 위해서 그동안 합격하려고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거고요. 누가 뭐라 하든 전이길 가야겠습니다. 후회하더라도 제가 후회할게요. 부모님 원망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 죄송하지만 저 응원 좀 해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야. 타스터님 제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렇게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 원래 인생을 뭔가 향하는 길은 외로워요. 누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지만 있어지지 않아. 익숙해져야 돼. 원래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길은 외로워요. 동료가 없어. 안 그래요? 인생에서 뭔가 직업을 찾는 과정은 외롭습니다. 익숙해져야 돼. 이거는 뭐 부모 형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외권 바뀝니다. 사실 뭐 사람 마음이, 가족 마음이 다 똑같으면 좋겠지만 똑같지 않아요, 이게. 어쩔 수 없어, 이게.
내가 원하는 걸 부모님도 격려해 주길 바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욕심이야. 욕심이에요. 어떡하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그건데. 그러니까 교대를 선택하는 이상 뒤돌아보지 마세요. 탑선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뒤돌아보지 마. 아, 부모님 말 들을까? 이런 생각 하지 마요. 그냥 이미 선택했으니까, 주사에 굴렸으니까, 주사에 굴려서 나온 숫자들도 가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뒤돌아보지 마시고. 그동안 사실 좀 우여곡절 많이 겪었잖아요. 겪은 만큼 성숙해진다는 마음으로 내가 아까 그 선택한 거 있잖아요. 그쪽만 바라봐. 자꾸 이렇게 여기도 가볼까, 저기도 가볼까 하지 마세요. 물론 나이가 차고 불안하니 그런 마음 생기는데, 하나로 딱 결정된 이상은 더 이상 이제 이걸 가지고 두 번, 세번 생각하지 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미 난 교대를 가기 정했고, 그럼 이 남는 시간 동안 어떻게 활용할까?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볼까? 해보는 거야, 그냥. 알바를 꼭 하세요, 탈수아님은. 교대 합격 발표 나와서 최종 합격이 나오면 해요. 왜냐, 내가 부모님 품 안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잖아요, 사실. 벗어나 보는 거야. 나 혼자서 부모님 간섭 안 받고도 할수 있구나. 아,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느껴봐야 돼. 탑사님도. 왜냐, 너무 부모님 품 안에서 자꾸 이렇게 아둥바둥거렸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님도 답답할 거야,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 그런 거야. 보통 27이면 다 컸잖아, 사실. 맞죠? 부모님하고 같이 있지 않잖아요. 부모님도 보통 이제, 니다 컸으니까 니가 알아서 해라, 막 이렇게 내팽개 쳐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에 좀 아프 시간이 길고, 이제 같이 있는 시간이 길었다 보니까, 아직도 부모님 입장에서 애야. 애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직도 내가 보살펴줘야 돼, 품어줘야 돼,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부모님 품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내 살길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타수다님도. 본인도 그걸 원하잖아. 어? 내가 더 이상 이제 부모님 말 듣고 따르고, 시키는 대로 하고, 이제 그런 나이가 아니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본인 선택에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고, 떳떳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겠죠, 타스타님? 그렇게 마음먹을 수 있겠죠. 살면서 그렇게 마음먹은 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이런 고민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 누군가의 선택이 왔다 갔다 이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좀 그동안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내 결정을 통해서 뭔가 쭉 밀고 가본 적이 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 이제부터 시작해보는 거, 이제부터. 그 내부자들 그 대사 생각나네요. 그 내부자들에서 이제 그 기자회견 하잖아요. 거기서 이런 대사잖아요. 비록 고독하지만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독하지만. 원래 사람 사는 길은 고독해요. 고독합니다. 힘들어요. 외로워요. 근데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져야 돼. 이건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수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좀 도움 됐습니까?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게 이게 너무 주변 사람 말 믿으면 안 되는 게 주변 사람 날잘 몰라. 타수사님,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주변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주변 사람들이 뿐이야. 가까이 있는 거지, 나에 대해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해. 네,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교사가 되고 싶고,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했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공무원 시험 얘기를 쉽게 꺼내는 거야, 부모님도. 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주변 사람 나에 대해 잘 모르잖아. 모르니까 교사보단 다른 게 좋다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자기가 그 입장이 돼봐. 그런 말 쉽게 나오겠냐고.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타스타님.
주변 사람 조언이라는 게 이게 사실에 대부분은 그렇게 큰 도움 안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주변 사람들은요 막상 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관대하게 얘기합니다. 관대하게. 부모님도 좀 죄송한 얘기지만 타수다님이 이렇게 교사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걸어 나갔던 적이 부모님 죄송하지만 없어요. 분야가 다르죠. 부모님도 뭐 공무시험 봤겠지만 되는 과정이 완전히 다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얘기할 때도 굉장히 관대하기를.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자기 일이 아니면 관대합니다. 너그럽게 얘기합니다. 막상 자기 일이 되면 얘기 못해요. 타이스타인도 그런 거야. 그 사람들이 뭐 이문고시 입결이 얼마나 되는지 알겠냐고요. 아니 교대 입결이 얼마나 되는지 알겠냐고. 내 나처럼 몸이 아파본 적이 있습니까? 모르는 거야. 모르는데 제3자니까 나는 그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쉽게 얘기하는 것들에 내가 휘둘리면 안 되잖아.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뭐 이명고시 붙어도 도와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중에 뭐 공무원 시험 내가 만약에 돌렸을 때 공무원 시험 붙겠다고 도와주는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사사님 앞만 보고 가세요. 내 인생대로 가는 겁니다. 물론 늦었긴 했습니다. 이제 한달 지나면 28이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제 제대로 가보세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가면 돼. 앞으로 앞날을 응원하는 하게 할 거고요. 제가 잘 밀고 나가세요. 잘. 좀 시행착오 많이 겪은 만큼. 아마 부모님도 제 입장에는 그런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랬을 거야. 너무 이제 이 대학문도 못 가는 것 보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공무원 시험 보기엔 너무 위험수가 더 커요, 이게. 훨씬 더 큽니다. 안 되면 어떨 거냐, 말이야. 세무지도 굉장히 치열하고, 세무직 같은 경우에 세무학과 안 나온 사람들이 많이 붙는단 말이에요. 분야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미 공부한 거하고. 예. 그래서, 뭐, 시험 치기도 빡시단 말이죠. 직렬마다 공부 과목과 방식이 다 다른데. 그리고,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또 고졸 합격자가 별로 없어요, 요즘에. 다 대졸이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확신이 있는 그쪽 분야를 가는 게 가장 낫습니다. 아무튼,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이 선택한 거잘 밀고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타사님 오늘 고민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